마음의 신앙 고백적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할렐 찬양, 즉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은 아니므로 그것이 노래로 나타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찬양으로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샬롬. 오늘 우리는 찬양 신학의 핵심에 근접한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바로 찬양과 음악과의 관계입니다. 서론 앞부분에서 찬양은 음악 이전에 신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신학적 정의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학적 지식은 우리를 음악적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합니다. 우선 우리가 아는 몇 가지 말씀들, 성서적인 지식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찬양 장면에는 거의 항상 음악이 동반됩니다. 또 합창단이 동원되는 여러 예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과 역대상에는 전문 음악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찬양하라는 명령에는 거의 노래나 악기 등이 동반됩니다. 이를 볼 때 찬양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음악이 없다면 찬양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악기나 노래를 전혀 할 수 없는 자, 또 음악을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전혀 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찬양이 불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도 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찬양에 대해 여러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여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되겠지만 제가 미리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사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함께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부터 찬양의 감동이 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찬양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즉 내 영혼에서 나오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격에서 시작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그분의 하신 일을 더 잘 알 때에 내 마음에서 진정한 찬양이 우러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들리는 찬양에 감동을 받아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분위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찬양을 통해 큰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찬양의 깊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찬양은 마치 감동적인 설교와도 같습니다. 특히 그 가사가 복음적이고 문학적으로도 아름답다면 더욱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받은 감동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맛보고 주님과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갖게 되어야 진정한 찬양은 자신의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요 제3장 기도편에서 만일 기도 중에 말과 노래가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치나 유익도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다를 기억하시죠? 찬양, 감사, 고백이라는 세 가지 뜻이 함께 있는 단어 말입니다. 즉 이 세 가지 의미는 분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입으로 찬양의 노래를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면 찬양이 아니라는 뜻이요. 그 마음이 감사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역시 찬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백적 찬양이 진실된 찬양이기에 찬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엑소몰로게오 또 역시 찬양하다와 고백하다의 의미가 함께 있는 단어로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고백, 즉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찬 고백, 즉 마음의 찬양은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그 찬양을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데 왜 구태여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셨을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구절들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9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 때문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도 기꺼이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찬양은 과연 그 자체로 충분한가요?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찬양을 그대로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우리 찬양의 유일한 청중이십니다. 그러나 찬양의 원어들을 자세히 보면 찬양은 본질적으로 소리를 내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들리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할랄 동사의 중요한 뜻 자랑하다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마음의 신앙 고백적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할랄 찬양, 즉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은 아니므로 그것이 노래로 나타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찬양으로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와 연관하여 이사야 43장 21절을 미리 보겠습니다. 미리 본다는 것은 나중에 자세히 나올 것을 미리 본다는 뜻인데요. 사실은 뒷부분에서 이 구절을 다룰 때 할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므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여기서 맨 뒤에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단순히 노래를 부르다에 해당하는 쉬르 동사가 쓰였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서는 선포하다는 뜻의 사파르가 쓰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찬송이라는 단어는 테힐라로 찬양의 노래라는 뜻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면 이해가 쉬운데 찬양의 노래를 선포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니 이는 무슨 뜻인가요? 사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The people whom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ight declare my praise. 여기서 찬양을 주님께만 부른다면 뭐 다른 사람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선포한다면 그 선포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되므로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첫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므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뜻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선포합니다. 물론 그 두 가지 방향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이미 공부했듯이 그분은 본질적으로 찬양받으시는 분이므로 또 하나님께서 구약의 다른 제물보다 찬양을 제일 기뻐 받으시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만민 중에서 선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마음의 찬양은 우리 찬양의 시작이요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마음의 찬양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 즉 선포되는 찬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러므로 음악적 찬양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적인 찬양으로 표현될 때 성경에 기록된 장면이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둘로 나누어 보자면 즉각적인 기쁨과 또 고백으로 드려지는 연습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과 또 하나님께 음악으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물과 같은 음악인들의 준비된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만민의 찬양과 전문인의 찬양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모두 각자 부여받은 상황과 재능에 따라 할랄과 사파르의 찬양, 즉 하나님을 자랑하며 선포하는 찬양이 드려져야 하는데요. 여기에 음악적 찬양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자랑하는데 만왕의 왕,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어떠한 음악적 찬양이 선포되어야 할지 앞으로 우리는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나누겠지만 사파르의 찬양이 잘 나타난 장면이 바로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의 전쟁입니다. 적군 코앞에서 레위 합창단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 자랑이여 선포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로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거저먹는 승리를 체험했고 단 한 사람도 부상을 입은 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비밀이 있어요. 말씀에 열쇠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찬양도 우리가 늘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